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동양 고전학자 김어래입니다. 지난 강연에서는 문명의 기획자 맹자라는 각도에서 맹자를 다루었습니다. 이는 맹자가 살았던 시대 조건에서 맹자를 조명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오늘은 21세기 초엽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맹자가 어떤 쓸모가 있는지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고전을 읽는 독법, 그러니까 읽는 방법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바꿔 읽기라는 독법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바꿔 읽기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제가 맹자를 저의 삶 속에서 바꿔 읽어본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오늘 읽는 맹자입니다. 자, 오늘 읽는 맹자 이 주제는요, 오늘날의 맹자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라는 물음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맹자를 오늘날로 바꿔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꿔 읽는다라는 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맹자가 자신이 마주했던 세상과 대화한 것을 오늘날의 혹은 내일의 세상과 나누는 대화로 바꿔 읽는 겁니다. 왜 바꿔 읽어야 되느냐?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맹자가 살았던 시대와 그 시대의 조건, 그 시대의 문명 상황과 맹자를 읽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시대와 시대 조건, 문명 상황이 사뭇 다르니까 바꿔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꿔 읽지 않으면요, 고전을 접하면서 고전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좀 올드한 그런 개그를 했나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왜 고전이 고전하게 됐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고전을 바꿔 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답변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고전을 내 삶 속으로 끌고 와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풀어가야 되는 문제들이나 해가야 되는 과제들을 수행해 가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고전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전을 접하다 보면 바꾸어 읽기라는 것을 놓치는 바람에 고전 자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든지 또는 고전대로 그 고전 속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대로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시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고전을 접함으로써 고전하게 되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대 조건이 다르고요. 상황이 다르고 문명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고전에 쓰여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따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 시대에 있는 그대로의 목적이나 당위나 이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꿔 읽어야 됩니다. 자, 바꿔 읽는다라는 것은요. 한편으로 고전을 읽기 전과 읽은 다음에 읽은 나한테서 도움이 되게끔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고전을 읽는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 에너지를 투여한다라는 얘기고 또 생체 에너지를 투여한다라는 겁니다. 고전을 접했는데 고전에서 얻어낸 게 없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힘만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에 도달해서 어떠한 얘기를 하게 되냐면 고전은 진짜 고리타분하다. 진짜 우리 문명 조건, 우리 시대 상황과 안 맞는다. 내가 이거 왜 읽는지 모르겠다. 왜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은 고전을 읽으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바꿔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전을 접해서 고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전은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도구처럼, 수단처럼. 저는 이걸 고전에 대한 방법적 읽기라고 뭐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고전을 방법으로서 활용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야만 고전이 나에게로 와서 고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고전이 된다라는 거죠. 고전을 접해서 고전하는 이유는 남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고전이 귀하다, 좋다, 훌륭하다라는 그 말을 그냥 내가 무작정 따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고전 읽어보자. 그런데 막상 나하고의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
고전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전하게 되는 거죠. 왜 읽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식의 결론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고전이 나에게서도 고전인 이유는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고전인 겁니다. 그렇게 나하고 관계를 건설적으로 맺기 위해서는요, 고전을 바꿔 읽어야 됩니다. 분명히 나하고 다른 시대 문명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텍스트이니까 그거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문명 상황으로 확 끌어당겨가지고 그거를 저는 바꾸어 읽는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읽었을 때 고전을 수단으로 유용한 방법으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고전에 대한 생각이고 고전 읽기에 관한 저의 평소의 신념입니다. 자, 이러한 전제를 갖고요. 맹자를 한번 바꾸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연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맹자는요, 문명의 화두를 풍요롭게 내장하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어 읽을 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즐거움을 갖추어라입니다. 군자 삼락이라는 그러한 성어도 있는데요.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 이게 첫 번째의 즐거움이다. 두 번째는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굽어보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 이게 두 번째의 즐거움입니다. 세 번째 즐거움은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그들을 교육하는 것. 이게 세 번째 즐거움이라고 맹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요 얘기를 하면서 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하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즐거움에 축에도 못 낀다라는 겁니다. 왜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고전을 읽을 때는요, 자꾸 고전한테 말을 걸어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걸어보는 거죠. 질문을 자꾸 던져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여러분 답변 못 하셔도 됩니다. 답변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 물음을 던질 수 있는가. 저는 그거를 고전과 대화를 나눈다라는 식의 표현을 쓰는데요. 끊임없이 고전과 대화를 나누는 것. 그래야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전을 읽기 전과 고전을 읽은 다음에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고전에서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고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비효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봤던 맹자 삼락 중에서요, 군자 삼락 중에서 일단 군자라는 말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군자 하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탁 떠오르시죠. 아,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맹자의 시대 또 맹자보다 이전 시대였던 춘추시대 예, 공자의 시대 그럴 때는요, 군자라고 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뜻은 뭐냐?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문맥에 의해 가지고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데 그러니까 관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관리 중에서도 문맥에 따라 고급 관리, 그러니까 고위직만을 가리킨다 그런 용례로 쓰이기도 합니다. 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마찬가지죠. 관리가 되려면 도덕적으로도 평균 이상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군자라는 말에 도덕적,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라는 그런 뜻도 같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느 순간서부터는 관리라는 뜻보다는 도덕적,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군자라는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맹자의 시대는 아닙니다. 맹자의 시대, 맹자와 동시대 사람들이 군자라는 말을 들으면은 그러면 관리라는 말을 먼저 떠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인 사람, 그리고 관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 군자 삼락이라고 했을 때 군자는 이렇게 맥락상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관리든지 아니면은 관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겐 적어도 세 가지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왕노릇하는 것보다도 훌륭하다, 뛰어나다라는 얘기가 지금 군자 삼락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즐거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굽어보아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요 표현 익숙하지 않으세요? 왠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예, 윤동주님의 서시를 떠올리셨다라면 예, 만점입니다. 예, 물론 떠올리지 못하셔도 아무 상관없고요. 그렇게 맹자 텍스트라는 게
아, 우리 삶 속에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그 한 예로서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맹자가 말한 이 세 가지 즐거움은요, 이건 이제 즐거움의 원천인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푸시킨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시인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분노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시를 읊은 적이 있죠. 인간이 타인하고 사회를 일구고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치열하게 살았어요. 부도덕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어떡할 거냐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예컨대 사랑하는 여인한테 뭐 차이기도 하고 또 내가 뭐 상대적으로 또 찰 수도 있죠. 내가 채이든 차든 그게 다 마음의 생채기가 남죠. 힘들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억울하게 눌릴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좌절하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면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닌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딛고 설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죠. 터전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터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 터전 중에 하나가 즐거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맹자가 말한 세 가지 즐거움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맹자가 말한 세 가지 즐거움은 그게 삶이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삶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동력, 지치지 않는 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 원천을 세 가지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맹자 삼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는 가족이라는 차원. 그렇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가족이라는 것이 그러한 어떠한 좌절이나 실망이나 실패 같은 상황 속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어줍니다. 또 하나는 윤리 차원입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정당하다라면 딛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사적인 차원입니다. 인간은 참 신기하죠. 100년도 채 못 살면서 무한을 상상을 합니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사유를 합니다. 또 인간도 이기적 유전자의 조합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신기하게도 인간은 저 옛날서부터 이타적으로 사는 삶을 긍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조건, 자기가 생겨먹은 조건하고 정반대되는 것들을 상상하고 사유하고 그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할 줄 아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에게는 역사적인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살아 생전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라는 무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죽은 다음의 시공간 속에서의 자신의 존재의 가치 같은 것도 살아있을 때 충분히 그게 유의미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최소한 세 가지 차원에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족적인 차원, 윤리적인 차원, 또 역사적인 차원. 물론 이것만이 아닙니다. 맹자를 보면요, 맹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주적인 존재인 것을 깨달아라. 그래가지고 허황탕 상상이나 하고 뭐 그러라고 맹자가 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만큼 당신이 귀중하고 당신에게 내장되어 있는 그 가능성의 세계라는 것은 그건 엄청난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맹자를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신 자기 자신을 바로잡으면 온 세상에 만물이 바로잡힌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잡히면 우주 삼라만상이 바로잡힌다라는 겁니다. 자, 허황된 얘기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데 맹자 같은 사람이 최소한 나만큼은 사유할 줄 알고 나만큼은 세상을 읽을 줄 알고 나만큼은 역사를 볼 줄 안다라는 것에 동의한다라면, 그러니까 나보다 못나지 않았다라는 것에 동의한다라면 그러한 사람이 왜 언뜻 들으면 저거 쓸데없는 생각, 허황된 생각, 황당한 생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왜 얘기했을까? 더군다나
맹자의 생계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군주나 대정치인들한테 조언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국가의 녹이나 개인적인 어떠한 대가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후학들을 가르칩니다. 후학들을 가르칠 때 쉽게 말해서 등록금을 받습니다. 그게 그 당시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생계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공자도 그랬어요. 공자는 논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한테 배움을 청하는 사람은 신분 고안을 막론하고 등록금만 싸들고 오면 다 가르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한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받을 거 받고 지식과 인격을 전수를 했던 겁니다.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자, 보세요. 만약에 딱 듣자마자 아, 저거 허황된 얘기고 저거 황당한 얘기고 저 쓸모없는 얘긴데 라는 얘기를 했더라면 누가 맹자한테 배우러 오겠습니까? 그럼 맹자는 손가락 빨고 이슬 받아먹고 삽니까? 신선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배우러 오는 사람들한테 먹혔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의 얘기가. 그러니까 쓸모없고 허황되고 황당한 그런 얘기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우주적 차원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세 차원만. 가족적 차원, 윤리적 차원, 역사적 차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연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량 살육이 국가의 이름으로 일상화되어 있었다. 뭐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요. 그러니 가족들이 무고한 게 이게 얼마나 큰 즐거움의 원천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당시는 농경이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뭐 농기계가 있습니까? 뭐 비료를 화학적으로 조합해가지고 만들어냅니까? 멀쩡한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겁니다. 실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도 가족적인 차원에서 부모가 오래 살아계시고 또 형제, 자매들이 멀쩡하다라면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윤리적인 차원. 도덕적으로 내가 정당하다라는 것은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내적인 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도덕 하느냐라는 불편함? 혹은 그거 너무 요새 표현으로 꼰대스럽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21세기 우리나라 선거 있을 때마다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도덕성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도덕성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도덕적인 역량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요새만 그러냐? 아니, 저 옛날서부터 동양만 그랬냐? 아니,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라는 차원에서의 어떠한 우월한 입지를 점하는 것, 그것은 사회를 일구고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다시 설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터전이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역사 차원에서의 즐거움입니다. 자, 역사 차원에서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어떠한 즐거움인가? 이거는요, 맹자가 치자였기 때문에, 치자는 우리말로 바꾸면 통치 계층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그랬죠. 지금 민주주의 사회 체제에서는 유권자, 그러니까 주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 일반, 시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저 옛날 용어로 바꾸면 그걸 치자,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역사적 차원은 특히 치자에게 요구되어지고 치자이면 반드시 자신의 즐거움의 원천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맹자가 얘기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후학을 양성한다라는 건데 후학을 양성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내가 사회적인 존재로서 공적 존재로서 내가 죽고 난 다음 혹은 내가 늙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내가 기여를 할 수 있는 힘이 빠진 다음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계속 내가 살던 이 사회에 이 나라에 또 계속 저 옛날서부터 이어지는 문명의 흐름 곧 역사인 거죠. 역사에 내가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의 표명인 겁니다. 인간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이고 개체적이고 사적인 그런 존재인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육신을 타고난 이러한 현 세대에서만 살아 생전에서만 의미가 있는 존재인가, 아니라는 거죠. 공적 존재이고 사회적인 존재이면서 역사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도 즐거움의 원천을 취해야 된다. 그래야만 넘어졌을 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아니면 내가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내가 꾸준히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데, 원천이 되는 그런 힘들을 내가 확보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맹자가 말한 세 번째 즐거움입니다. 후학 양성이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미래를 빚어가는 것이고, 내가 죽어 없어진 다음에도 존재할 그 사회에 내가 기여를 한다라는 것, 이거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 아니냐라고 맹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미래를 빚어가는 즐거움이다. 역사와 함께하는 즐거움이다. 이런 즐거움도 즐거움의 원천, 뭐를 위한? 삶의 동력을 위한 원천으로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충분히 역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맹자 삼락의 군자 삼락의 내용인데요. 이거를 이제 맹자의 삶 속에서 읽으면요, 맹자의 삶은 굉장히 치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신의 삶을 굉장히 강렬하게 펼쳐냈습니다. 굉장히 센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맹자 같은 사람이 만약에 저의 직장 동료였으면 저는 숨 막혀 못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요.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군주들 앞에서 너 정치 잘못하면 너 죽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조선 왕조 500년의 성리학의 영향 때문에요, 성리학은 맹자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제가 지난 강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맹자가 굉장히 원칙주의자입니다. 센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리학도 굉장히 원칙주의적이고 굉장히 강인하고요, 강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리학의 이 기질적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임금 앞에서 임금이 잘못했으면 목숨을 걸고 간언을 해야지, 충언을 올려야지, 우린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땠을까요? 아닙니다. 중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군주라는 존재는 생살 여탈권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즉결 처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존재 앞에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다른 말만 꼬박꼬박 하는 게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한두 번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내가 관리로 있는 동안에 공직에 나서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 계속 그렇게 한다. 이게 과연 쉬운 일인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평소에 많은 수양을 쌓아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거를 당연시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것도 성리학의 역량이라고 보는데요. 맹자는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고위 관리들이 당신한테 간언을 할 때 당신이 임금이라고 받아주지 않으면 고위관리 중에서 당신하고 인척관계면은 당신 죽여버려. 인척관계가 아닌 고위관료는 그냥 다른 나라로 가버려. 다른 나라로 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아니, 그 나라의 고위관료니까, 고위관리니까, 그 나라의 중요한 정보 같은 거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로 가면 맹자가 살았던 당신 어떤 시대? 진짜 대량 학살을 마다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전쟁을 하던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고위 정보를 갖고 다른 나라로 가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위 관리 중에서 친척이 아닌 사람은 간언을 듣지 않으면 바로 그냥 짐 싸갖고 다음날 다른 나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런 식으로 괜찮은 역량을 갖고 있는 지식인들이 간언을 했는데 임금이 듣지 않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적성국가로 넘어간다 해도 그 넘어간 신하들을 욕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 누굴 욕하냐? 임금을 욕해요. 저렇게 뛰어난 사람의 얘기를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건 당신이 군주로서 함량 미달인 거다. 그래서 군주를 욕을 하지 그 사람을 욕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런 식의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한 번이요? 아니요. 맹자에 보면 몇 번을 그런 얘기를 해요. 역성혁명도 얼마나 불운한 얘긴데요. 목숨 걸고 하는 건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센 거죠. 그만큼 맹자는 치열하고도 강렬하고도 센 삶을 펼쳐냈습니다. 그러한 삶을 지속하는데 시대 조건이 우호적이었느냐? 아니었다라는 거죠. 맨날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얘기를 하는 성현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대일통의 중국을 건설하자라는 이런 식의 문명 기획 같은 것들은 그 당시 사람들, 이 군주들한테 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속된 표현을 쓰면요, 씨알도 먹히지 않는 얘기였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맹자는 답답했겠습니까?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꺾을 수가 없어요. 맞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역사를 봐도 맞고, 내가 내 논리를 계속 짚어봐도 맞아요. 그리고 나는 타고난 기질이 세요. 강렬해요. 그런데 세상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나더러 세상 물정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맹자는요, 80이 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자신의 삶의 궤도를 바꾸지 않고 그러한 삶을 꾸준히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의 동력이 뭘까? 그게 바로 즐거움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천하의 왕노릇하는 것보다 이 세 가지 즐거움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즐거움은 예컨대 어디에 은둔해가지고 세상을 등짐으로써 자신의 삶을 유지해가는 그런 유의 즐거움도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사회 한복판 속에서 즐거움의 원천을 찾는 그러한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활인으로서의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즐거움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맹자 삼락을요, 군자 삼락을 지금 여기로 한번 바꾸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꾸어 읽기 위해 가지고요, 지금 여기의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죠? 또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식의 표현 들어보셨죠? 또 워라벨이라는 그런 표현도 들어보셨죠? 자, 이러한 표현들이 뭐를 의미해 주냐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 즐거움을 다른 가치보다 앞세우는 삶이 오늘날에도 선택 가능한 삶의 방식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이 제법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쾌락이 아닌 거죠. 공자가 말한 즐거움입니다. 예컨대 공자가 말한 즐거움은 뭐냐? 공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그것을 좋아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보다 그것을 즐기는 것이 낫다. 그래서 공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논어 첫머리에 보면 두 번째 구절에 멀리서부터 벗이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즐거움이 역시 공자의 삶에도 그 삶을 유지해주는 동력이 됐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즐거움을 우선시하고 그런 즐거움을 주되게 추구하는 삶이 가능한 삶의 방식이다라는 식으로 꽤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를 이렇게 읽는다라면 맹자의 군자삼락을 충분히 바꿔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삶 속에서 내가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좌초하지 않고 계속 내가 원하는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 그 원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것 중에 하나가 즐거움이고 저마다 이러한 즐거움을 적어도 하나씩 갖고 있다라면 재력이나 권력이나 젊음 같은 것들이 나에게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내 삶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내 안에 갖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돈이나 힘이나 젊음 같은 것들이 나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해서 내 삶이 쭈그러드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바꿔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간의 조건입니다.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맹자는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금수와 다른 점은 희소하다라고 합니다. 매우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은 갖고 있어서 인간인 거고, 그것을 금수는 갖고 있지 않아서 금수인 거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도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맹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반 평민은, 서민은 도덕을 버린다. 그 당시에 서민이 삶의 조건을 보면 도덕적인 역량을 키우면서 삶을 유지해 간다라는 것, 그건 거의 평민에게는요 또 다른 폭력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 힘든 상황에서 너 도덕적으로 살아 라고 요구하는 게 그게 과연 정당한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조건 속에서 살던 게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을 버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군자는, 그러한 평민들을 통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존해야 된다. 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맹자는 아버지도 없고 임금도 없으면 이는 금수이다. 그래서 아버지도 없고 임금도 없다라는 이 얘기는요, 도덕의 질서가, 체계가 서 있지 않다는 얘기인 겁니다. 맹자의 구절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인간의 조건을 도덕이라는 차원과 결부시켜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군데 다 동물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조건을 동물과의 비교 아래서 사유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맹자가 제시한 인간의 조건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요소인데요. 이걸 맹자의 삶 시대 속에서 읽으면요, 맹자의 시대에 사람들이 맹자뿐만 아니라 뭐 맹자보다 한 두 세대 정도 후에 유가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순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파의 사상가들한테서도 이런 식의 사유가 보이는데요. 인간이 동물과 양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동물이나 인간이나 기본적으로 기라고 들어보셨죠? 예, 기운, 기세 했을 때 기, 예, 우주의 기 했을 때 그 기요. 기로 이루어져 있다. 거기서 동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네요. 인간에게도 생명이 있네요. 그러니까 동일하다. 또 동물도 인간이 괴롭히면 싫어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각이 있다 혹은 알미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도 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했을 때 지. 그렇게 보면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뭐가 차이가 있지? 이게 별로 차이가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그 차이가 희소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이제 도덕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맹자의 시대에서 인간의 조건에 관해서 맹자가 얘기한 걸 보면 동물과 도덕이라는 것을 양 옆에 두고 그 사이에 인간을 세우고 이 양자를 비교해가면서 대조해가면서 인간의 조건을 사유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 그 당시 인간에 대한 생각은요, 요새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처럼 머리 하나 있고 팔 네 개 있고 몸통 있으면, 그리고 직립보행하고 눈, 코, 입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몰라도, 그러니까 저를 몰라도 인간이다라고 당연하게 전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권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당연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옛날엔 그 생각이 없었습니다.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이민족들을 저 옛날에는 안 좋은 용어인데요,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인격을 지닌 존재로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존재는 어떤 존재로 본 거냐? 생김새는 인간처럼 생겼지만 생김새가 인간이라고 해서 쟤들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금수했을 때 숫자를 갖고 와가지고요, 숙격, 동물과 동일한 그러한 자리에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금 근대 이후하고 인간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간의 조건을 규정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통찰을 할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동물과 그 다음에 도덕이라는 걸 양옆에 놓고 비교해가면서 인간의 조건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맹자가 말한 인간의 조건을 바꿔 읽기 위해 가지고
요새의 상황을 한번 본다라면 요새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조건이라는 게 이 지식인들한테, 철학자들한테 주요한 화두는 아닙니다. 그보다는요, 인간다움이 뭐냐? 인간다움의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라는 것은 이미 근대 이후에 그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뭐냐라는 것을 그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동물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이민족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 근대 이후에 중요한 화두는 뭐냐? 그래, 그렇게 하늘이 내려준 인권을 갖고 있는 천부 인권이라고 하죠. 그러한 존재들이 왜 인간답지 않은 행동을 할까? 왜 폐륜을 행하고 왜 잔인한 범죄 같은 것들을 저질를까? 한두 명도 아니라 어제 오늘도 아니라 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폭넓게 자행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다움을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 화두로 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맹자가 말한 인간의 조건과 어느 정도 교집합은 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21세기 이후로 오면서 어떻습니까? 생명 일반에 대한 존중이라는 화두가 새롭게 문명의 화두로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견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의들이 계속 쌓여왔고 이제는 반려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용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동물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일궈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하고 무관하게 존재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야생에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동물권이니 이런 식의 새로운 개념들을 정립해 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그 생명들을 존중할 것인가에 관해 가지고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다움의 조건, 무엇을 인간답다라고 할 것인가 라는 이 주제가 계속 환기가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부당하게 자기의 쾌락을 위해 가지고 다른 인간한테 범죄를 저지른다라면 그거는 인간답지 못한 것이다. 똑같이 동물한테도 자신의 쾌락을 위해 가지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 어떠한 학대라든지 그런 것 같은 일탈적인 행위를 저지른다. 그거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사유하는 것에 어느 정도 우리 사회도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인간 다음의 조건을 얘기함에 있어서 동물이 다시 소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만 한가요? 지구 생태가라는 말도 많이 요새 씁니다.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처럼 그렇게 살아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냐면 이제 동물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사물, 비생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물들조차도 그 사물들의 권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식의 생각을 인간들이 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역시 계속 인간의 조건, 인간 다음의 조건이 계속 소환이 되는 거죠. 맹자의 인간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예컨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문명 조건 속에서 인간 다음의 조건을 사유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조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바꿔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정에 관한 건데요. 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문장인데요. 맹자가 제자 만장에게 말했다. 한 고을에서 뛰어난 이는 고을급에서 뛰어난 이를 벗삼는다. 한 나라에서 뛰어난 이는 나라급에서 뛰어난 이를 벗삼는다. 천하에서 뛰어난 이는 천하급에서 뛰어난 이를 벗삼는다. 이것으로도 부족하게 되면 위로 옛사람을 탐구해본다. 그의 시를 읊조리고 그의 글을 읽음에도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그 시대를 논하는 것이니 이것이 옛사람을 벗삼는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맹자의 우정론인데요. 저 태고 쪽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서 벗할 사람들을
대상을 찾아가지고 나의 벗으로 삼음으로써 내가 최고가 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맹자의 우정론을 보면요. 이러한 것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벗은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근데 이러한 관점은요. 맹자만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실은 공자서부터 있었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모름지기 군자는 자기만 못한 일을 벗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요. 제가 A라는 사람이 나보다 나아서 벗하고자 한다라면 A는 저하고 벗을 안 해주잖아요. 자기보다 제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공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따르면 벗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자가 헛소리한 거냐? 에이, 그럴 리는 없고요. 전제가 있잖아요. 군자가. 군자는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 강연에서 제가 관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은 벗도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벗으로 인해가지고 공무가 잘못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공자 때서부터 벗은 도움이 되는 존재여야 된다는 그런 식의 관점이 아주 도도하게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도 그러한 관점을 이어가지고 벗은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을 계승을 한 겁니다. 그 당시 또 맹자가 그런 식으로 읽었던 이유는요. 그 당시 벗은요. 자기가 공직에 진출하는데 굉장히 쏠쏠한 하나의 이 경로였습니다. 맹자의 시대는 과거제가 아직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임용을 했느냐? 귀족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문들의 추천에 의해 가지고 관리를 임용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났는데 귀족 가문이 아니네요. 요새 좀 시쳇말로 듣부잡 가문이네요. 그러면은 귀족 가문의 추천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귀족 가문의 후예들하고 벗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절친한 우정관계를 형성을 하면 내가 공직에 추천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용이 되는 거죠. 벗관계를 악용을 하는 거예요. 우정은 소중하고 순수해야 된다는 관념은 저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벗관계가, 벗함이 자신의 사회적인 출세를 위한 방편으로 오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정이 개체 차원이던 한 명 한 명의 사람 차원이던 공동체 차원이던 그 진보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군자라면 벗삭임도 공적인 이로움 구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수행해 가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네가 머물러 있으면 어느 한 수준, 단계에 거기서 진보를 이뤄내지 못하면, 진전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공적 이로운 구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재고시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을에서 최고, 나라에서 최고, 천하에서 최고, 또 저 옛날서부터의 역사 속에서의 최고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전히 벗은 혈연관계를 기반하지 않은 사회적 관계 맺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 읽어봤습니다. 사적 우정에서 공적 우정으로. 저는 벗이라는 이 관계가 우리 사회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혈연이니 지연이니 인연이니 학연이니 이런 것들, 이러한 흔히 봉건적인 관계 맺음에 기반이 되는 것들이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 맺음의 원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글로벌한 세상 아닙니까? 예?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융복합이 추구되는 이런 세상에서 공적 우정이라는 관계를 맺는다라면, 다시 말해서 우정, 그것은 너하고 나하고 둘만 좋으면 되는 거야. 물론 이것도 소중할 수 있습니다. 둘만 좋은 게 타인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다라면. 그런데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공적 이로움을 갖고 한번 멋지게 한번 우정, 친구 관계 한번 맺어봅시다.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전히 맹자의 우정론을 바꿔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제가 그러면 이렇게 바꿔 읽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자 갖고 왔느냐? 생성적 읽기를 위해 가지고는
바꿔 읽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바꿔 읽기라는 이러한 독법을 제가 오늘 갖고 나온 겁니다. 고전은 생성적으로 읽어야 된다. 고전을 읽기 전과 고전을 읽은 다음에 내 삶에, 내 역량에 뭔가 플러스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뭔가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 저는 맹자를요, 생성적으로 읽은 결과 이런 식의 명제라고 할까요? 그냥 문장입니다, 문장. 문장을 출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 읽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예컨대 꼰대라도 좋다. 내 갈 길 가련다. 내 갈 길 가는 게 남한테 피해가 되고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라면, 남들이 나더러 고리타분하다라고 욕한다 할지라도,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갈 길 가는 게 나름 의미 있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맹자를 읽음으로써 하게 됐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시대, 지역, 이념을 불문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제가 아까 강연을 하면서 맹자 같은 사람이 나의 직장 동료였으면 나는 숨막혔을 것이다, 너무 세가지고요 사람이,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맹자를 읽고 나니까 읽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세상을 세게 살아가는 것도, 강렬하게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고전은 집요한 질문 유발자다. 고전은 나 자신과 인간, 삶과 사회, 우주와 자연에 대한 열려있는 백과사전입니다.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전은 또한 답변을 품은 채로 가만히 있기만 하지 않고 독자에게 자꾸 말을 겁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고전 속 답변이 정말 답변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요. 고전은 이렇듯 독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끝까지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전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질문과 함께하는 삶은 나를 또 우리를 풍요롭게 해줍니다. 질문과 함께하는 삶이 나를 항상 성공으로 이끌지 않더라도 적어도 실패할 가능성은 크게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김어래였습니다. 고맙습니다.